우리가 소를 키우는 데 있어서 배합사를 주고 젖집이랑 조사를 줄 때 이 암소의 몸꼬리 살이 쪘는지 정상인지 말랐는지를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조금 잘하는 순이 아빠가 와가지고 니네 집 말른 소한테도 니네 집 왜 이렇게 살이 쪘냐 그러면 그래? 그러고서 그 다음부터 살을 더 주고 막 흔들리는 거야. 내가 기준이 없어? 살이 엄청 쪄있는데도 마른다 그러고서는 그걸 살을 또 주는 거야. 어떤 사람은 또 보기가 좋아야 되는데 아니 소 키우는데 보기가 좋으면 어떻게 해요? 분명히 얘기하기는 한우를 우리가 키우는 것은 분명히 한우를 통해서 우리가 수익을 창출해야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려면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 거야. 제가 질문할게요. 소의 살이 찌고 안 찌고를 판단을 어느 부분, 소의 어느 부분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까? 예? 예? 비탄. 아니. 예? 아니. 어디라고? 뒤, 꼬리 뒤쪽. 꼬리 뒤에? 뒤에 뒷모습을 보고. 아, 꼬리, 아, 소의 뒷모습을 예. 어디를, 뒷모습이 어디가 뒷모습? 예? 엉덩이. 예? 엉덩이. 엉덩이? 여기? 이, 난, 이거 보고. 나 살다가 또 그 질문을 나 엉덩이라는 거 처음입니다. 그건 아니고 또 갈비. 또 우리 젊으신 분. 갈비. 그러니까 왜 갈비? 다 그래서 전부 돌아다니면 소 어디를 보고 정해야 된다고 거의 90%가 갈비입니다. 나 갈비가 이게 왜 나올까 궁금해서 보면 아 우리가 갈비탕을 많이 먹어가지고 이 갈비를 안 잊어먹는구나. 갈비탕을 많이 먹으니까 갈비를 안 해. 아까 사장님이 표현을 잘 못해서 그러는데 그게 맞을 것 같은데 소는 살이 쪘는지 정상인지 말랐는지 소의 몸의 어디 부분을 보냐면 세 군데를 보는 거예요. 세 군데의 중요도가 있어. 어디를 제일 먼저 보냐면 골반뼈에서 하고 꼬리뼈 소가 이렇게 보면은 중간에 이렇게 툭 튀어 올라온 거 있죠. 그게 골반뼈입니다. 골반뼈하고 꼬리 옆에 있는 툭 튀어나오는 뼈 있죠. 예, 그게 살이 찼느냐 안 찼느냐 평평하냐 가로질면이냐 그걸로 제일 먼저 보는 거야. 어? 배를 보는 게 아니야. 배를 보는 게 아니야. 어디를 보라고? 골반뼈하고 꼬리뼈! 이제 연세가 드셔가지고 조금씩 다 해서 먹으니까 소리를 깍깍 질러요. 골반뼈하고 꼬리뼈가 살이 찼는지 안 찼는지를 보는 거야. 크기를 제일 먼저 보는 거야. 크기를 봐야 돼. 배를 보는 게 아니야. 그게 이렇게 찼으면 마른 거고 이렇게 되면 살찐 거고 그래서 이 중간성도에 갇히지도 않고 평평하지도 않은 중간 정도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야 그 소가 일단 정상적인 거야. 이게 팍 파졌으면 말랐고 이렇게 됐으면 살이 찐 거야. 이거를 제일 먼저 봐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거. 두 번째가 등뼈. 잘 보세요. 멀리서 딱 보면 제일 잘 보는 게 등뼈야. 등뼈가 올라섰으면은 마른 거고 내려앉았으면은 살찐 거야. 그죠? 네. 그게 선 듯 안 선 듯 해야 돼. 이게 섰는지 안 섰는지 그 정도야. 이게 날이 섰냐 안 섰냐 정도 돼야 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가 갈비뼈야. 갈비뼈. 갈비.
이거는 그러니까 중요한 순서는 이게 우선이어야 되고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래 갈비뼈는 세계 내외로 이렇게 보는데 이게 왜 중요하지 않냐면 물론 이제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이긴 하지만 살이 쪘다고 해서 갈비뼈가 보이고 아, 저 안 보이고 말른다고 해서 갈비뼈 보이고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잘 보시는 거예요. 제일 먼저 보는 건 저 골반뼈하고 꼬리뼈의 각도를 보는 거예요. 그걸 잘 보시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이게 살이 쪘는데도 살을 더 주거나 많이 주고 말랐는데도 불구하고 안 주고 이러면은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저 몸골에 대한 걸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번식 후에서 우리가 문제점이 뭡니까? 번식을 키우는 데서 우리 사장님들이 제일 어려운 상황이 뭐예요? 새끼 잘 되는 거. 예. 새끼가 잘 되려면 이 그 이전에 뭐가 필요해요? 수제미 형이 좋아야 돼. 수제미 형이 좋아야 돼. 그거 말고 또 간단하게 해서. 영향이. 발전이 많이 되잖아. 제발. 새끼가 떨어져 빠지고 와서 이게 새끼가 될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임신을 하려고 하면 임신을 하려고 하면 일단 발정이 와야 되잖아. 그죠? 예. 발정이 와야 된다. 우리가 겪어봐서 그렇지만 어떤 소는 발정이 오지만 어떤 소는 발정이 안 오잖아. 왜 저 소는 발정이 안 오냐고 이제 하는 거야. 이걸 이거는 이제 해결해야 돼. 왜 발정이 안 올까? 불량품. 예? 불량품. 뭐라고요? 언니가 불량품. 불량품이라. 대부분이 내가 보기에는 사장님들이 불량품이야. 소가 불량품이 아니라 사장님들이 불량품이야. 내가 설명을 해볼게. 자, 발정이 잘하는 놈들 잘 보면 좋은 소가 발정이 잘 옵니까? 시원찮은 소가 발정이 잘 옵니까? 은기 나도 잘 살아. 예? 은기 나도 잘 살아. 신기 나도 잘 살아. 예? 신기 나도 되는 거야. 예. 저거 벌벌 넣는 놈이 발정 잘하고 지랄하는 거야. 그러면 발정이 안 오는 놈은 왜 발정이 안 올까 이게? 머리 볼까? 머리 볼까 된다. 맞습니다. 좋은 소가 발정이 또 안 와. 좋은 소가. 좋은 소가 발전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송아지 나 송아지 딸내 있는 어미소는 일반적으로 살이 찝니까? 그대로 갑니까? 마릅니까? 조금 마르죠. 마르죠? 네, 네. 왜 마릅니까? 예, 송아지를 주고 예? 송아지를 주고 살을 주는 양은 똑같고 그러니까 송아지한테 젖을 뺏기는 네. 거야. 송아지한테 젖을 뺏기는 거야. 그 양의 구조가 송아지한테 무기를 뺏기는 건데 우유 1리터에 배합살이 500g을 갖다가 더해줘야 돼. 우유 1리터하고 배합사료 500g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 이거는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한국 사양 표준이 그렇게 돼 있어. 그거는 500g이다 그런 거는 500g을 주는 게 유지사로 끌어서 500g 주는 거 아니에요? 예? 유지사로 끌어서 500g. 그렇죠. 그러니까 임신해서 임신 7개월은 이게 젖이 나오는 소입니까? 안 나오는 소입니까? 일반적으로. 안 나오죠. 그죠? 그러면 송아지 딸려 있는 소 여기는 젖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나오죠. 그러면 저기 소 안 나온 소하고 나온 소하고 차이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미소가 젖이 얼마나 나오는지는 모르지만 얼마나 나오는 거를 추정할 수는 있어. 어떻게 추정을 해요? 보면 보통 보면 뭐
도화지 높은 것하고 천간장에 쪄지는 민트 넣었다고 그걸 참고로 삼아가지고 아니 그걸 참고로 할 게 아니라 참고하지 않고 이 소가 젖이 많이 나온다 적게 나온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래도 저통 보면 알잖아. 아, 저통 보다 많이 나오는 거야. 그렇지. 그런데 네? 나 나한테 훔쳐 못했니 없는 놈은 엄마가. 아니야. 사료를 많이 못했지. 어미 이 소가 이 어미 소가 젖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를 추정할 수 있는 요인이 있어요. 뭐 저통이 크다고 젖이 안 나오면 하지만 일단 저통도 보고 또 생각해 보고 뭐 있어요? 이 소가 젖이 잘 나오겠다. 안 나오기. 새끼 크는 거 보고. 어? 새끼 크는 거 보고. 그렇지. 송아지 크는 거 보고 이 소는 젖이 많이 나오는 놈인지 적게 나오는지 알 수 있는 거야. 똑같이 사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말르고 송아지는 살이 찌면은 이거는 그 영양소가 자기 몸에 살을 깎아가지고 우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결국 얘기하면 우유 2리터는 살코기 1kg야. 1kg씩 빠져나가는 거야. 그래서 우유가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는 안 나오고 여기가 하루에 4리터가 나오면은 저쪽에 있는 기본적인 기초 단계보다 이쪽이 우유 1리터에 대해서 사료가 얼마를 더 줘야 된다고? 500g. 2리터면은 1kg. 1리터죠. 저 1kg죠. 4리터 나오면은 여기는 2kg를 더 줘야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저기도 3kg, 여기도 3kg 주면은 여기는 뺏살뺏살 마를 수밖에 없죠. 100kg 주고 100kg 똑같이 주잖아요. 예? 우리가 그 강의 뜨기 전에는 예. 뭐 3kg 주려고 하면 3kg만 계속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사장님도 저쪽이나 이쪽이나 똑같이 3kg. 그 발전 안 하면 돼 있어. 그래서 발전 안 하면 돼. 발전 봐. 다 안 하는 건 아니지. 특히 발전이 세게 오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발전이 약하게 올 수밖에 없어요.